맨날 싸우던 엄마랑 태안으로 여행 왔어요. 곧 어버이날이라서요. 선물로는 현금이 추구라지만 낭만이 없으니까 올해는 엄마가 좋아하시는 주얼리 선물해드리려고요. 저랑 메시지 같이 한 아나루이자 기억하시나요? 금 100% 재활용하는 건 말이에요. 그 철학 그대로 요즘에 돌림병 상황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소비도 신경 써야겠어요. 그림 같다. 여행 와서 엄마랑 같이 어버이날 선물 겸 또 외할머니도 드릴 주얼리를 한번 골라보려고요. 이번 여행에선 절대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어떻게 안 찍어요? 노 메이크업이지만 모자를 한번 쓰고 영상 찍을게요. 엄마 좋아하는 게 어떤 거야? 베스트셀러 그린색. 근데 그 그린색이 다 솔드아웃. 다 팔렸어. 너무 멋있어. 요거 말한 거지, 요거. 도비. 이거 그렇지. 목걸이. 그거 이뻐. 진주 시리즈로 또 뭐가 있나 봐. 보면은 진주가 아주 화사해서 딱 좋더라고, 진주가. 귀걸이나 뭐. 아, 그리고. 반지. 반지. 근데 손가락 사이즈 몰라도 돼? 사이즈를 이렇게 잴 수 있는데, 목 볼드. 꽈배기.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두꺼운 게 좋지, 그렇지. 실반지보다는. 그렇지. 그리고 목걸이가 제일 만만하잖아. 근데 안 낀 듯하고 낀 채로 그냥 살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요렇게 질? 그냥 샤워할 때도 끼고 이렇게? 하고 잘 때도 하고 그냥 안 빼더라고. 왜냐면 이게 노인들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찍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렇지? 그냥 이걸 맨날 언제 돋보기에 껴도 안 돼. 그래서 늘 그냥 여름에 한번 끼면 그냥 샤워할 때도 끼고 늘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이거는 검정색 오닉스. 아, 좋아. 오닉스 좋아. 좋아. 나 오닉스 좋아해. 근데 오닉스인데 이렇게 까만색 오닉스. 좋아, 좋아. 템플 그린. 좋다. 두 개짜리. 그래, 그래. 난 좋다. 오닉스. 주얼리가 도착해서 할머니 계시는 인천에 갔어요. 벌써 두 번째 바다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그때 좀 남대문서 너 사준 신발. 잘 신으세요? 아 진짜 누구 영상에 할머니 나왔던 거 또 진짜 그거 머리 하얀 거 엄마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거 그거 좀 나 못해. 맞아요. 할머니예요. 누가 제 영상을 보고 그거를 잘라다가 쓴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남대문에 갔던 그 영상을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썼더라고. 제가 찍었으니까 제가 알잖아. 나라고. 이게 그렇게 편하네. 엄마, 엄마한테도 선물하고 할머니한테도 선물을 하려고 엄마하고 미리 뭐가 좋은지 한번 골라봤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있잖아,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골랐었잖아. 근데 그 중에 없다고 생각한 그 일본이 있었던 거야. 너무 예뻐. 엄마도 이쁘고 나도 이쁠 것 같아. 할머니 아 이뻐. 너무 좋아. 이거 어떠세요? 엄마 해보세요. 이쁘다. 이거 이쁘다. 손이 이쁘고. 그렇지. 어울려? 네, 어울려요. 90 넘어서 이런 선물 받고 웬일이야.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냥 연두가 아니고 굉장히 안정된 세련된 옥보다 좀 안정된 그린 어드벤처. 여보 나 어때? 좀 봐주세요. 그래도 좀 할머니니까 좀 이렇게 긴 게 좀 노블하게 보이지 않나. 보세요. 이게 기장도 괜찮고 다 맞아요. 네, 네. 괜찮네. 이 브랜드가 예쁘다. 의외로 애들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어디 봐봐. 짧게 하니까 되게 그래, 그래, 짧게. 피부가 하얀 사람한테 잘 어울리겠네. 그러면 저건 나이도 위로 올라오는 거에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장 가장 자세히 봐야 뭐. 아니 계속 할머니 보면서 한번 나 쳐보고 싶다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오면서 막 싸웠는데 사과의 마음을 담아서. 얘는 쟤는 의외로 네가 속이 더 여려. 아유 그럴 수 있지 뭘. 제가 오다가 내비게이션 빨리 키라고 엄마를 막 혼내가지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얘는 소심하네요. 그래서 불편한 거야. 어버이날에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불러놓고서 이렇게 혼내가지고 마음이 그것도 다 말로 해. 아팠어. 엄마 우리 싸웠지만 어버이날이 지금 안 찍고 있어. 실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닉스인데 템플 블랙이라고 하는 레이어드 이중이야? 네 레이어드 목걸이에요. 그래서 검정색. 우리 딸내미 때문에 또 이런 목걸이도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볼까? 까망이 포인트가 되잖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가망은 아무 데나 맞아. 어, 웬만하면 맞아.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자, 어떨까? 입어보세요. 나는 악세사리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뭔가 하나는 해야 되는데 까맬수록 나한테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다른 뭐 아기자기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반지도 이런 거 하나만 끼고 있고 목걸이도 이 정도로 포인트 하나 준다면 아주 늘 끼고 있기도 편하고 어느 옷에 더 어울리고. 나 어쩜 이렇게 우리 딸이 잘 알아가지고 이런 걸 골랐을까? 엄마 같이 골랐잖아. 그래? 엄마가 골랐잖아. 우리 딸 좀 칭찬해 주라 그랬더니 까망. 이것도 까망인데 무려 세 개의 목걸이가 한 세트예요? 네, 한 세트예요. 그 세 개를 레이어드해서 목걸이로. 근데 꼭 내가 이걸 가질 필요 없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시면 제가 이걸로 고르셔도 돼요. 어, 엄마가 좋아하는 오닉스 줄에다가 줄도 예뻐. 줄도 예쁘죠? 화려해. 시원해 보인다. 네, 줄도 예쁜데 조금 짧을 수도 있다 했는데 아닌데? 괜찮네. 그리고 타원형이라 네. 제일 무난하겠다. 이런 거 좀 세련되고. 이렇게 타원형. 어, 좋아. 손모님인 거 손모님이요? 맞아. 손모님. 어. 손 이렇게 하고 피사츄. 말이야. 줄이 너무 예뻐. 아가씨들 더. 그래, 조금. 이건 좀 젊은 스타일인가 보다. 이것도 이렇게 이게 1차, 2차, 2차. 이렇게 여러 줄이 쓰기 좋더라고요. 또 다른 거랑도 합쳐서 쓸 수가 있고. 엄청 화려한데. 동그란 거, 까만 거, 타원형까지 해서 세 가지고. 하나 더 괜찮고, 네. 둘 하나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해서 귀걸이 하나 골랐어요. 나는 머리가 짧아서 좀 존재감 있는 조금 뚱뚱한 후프 이어링. 이렇게.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화장하기도 어려우니까 꾸며내면 맞아.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난 그래서 루즈 안 바른 지가 아파서부터는 내내 안 발려. 맞아, 마스크 때문에. 귀걸이 같은 거 하면 좀 꾸미고 싶을 때 이렇게. 그래서 없을 때보다 조금 액세서리가 있으니까 훨씬 낫죠. 제가 5월에 생일이라. 너 5월이야 생일이? 네네.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과 함께 나도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할머니 그 목걸이 괜찮아요? 괜찮아. 그 목걸이 인기 최고예요. 아, 그래? 네. 내가 그거 딱 처음에 봤을 때 무조건 할머니 거 고르라고 해서 막 뒤지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쁜 거야, 1등으로.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이쁘다. 근데 지금 15% 세일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엄마의 날. 엄마의 날 기념해가지고 프로모션을 하나 봐요. 나도 한번 해볼까? 어떤 거? 우리 딸한테 받을까? 아, 그래가지고 지금 아낌없이? 딸한테 사달라고 할까? 이모 딸은 어디 계십니까? 글쎄 말이다. 여기서 어버이날 선물하려고 돈 벌고 있었어. 오~, 오! 나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지? 이러면 안 돼. 고튼에게 그냥 기본 흰 티에도 굉장히 감각 있어 보인다. 그치? 힘드는 거 다 몰라. 오늘 그 화이자 백신 2차 맞은 다음 날이세요. 궁금해서 그거 괜찮으세요? 되게 아프다고 하시던데? 목걸이 저런 일걸 괜찮아. 1차보다 2차 나 궁금해서 몇 차 맞으셨나요? 2차 1차 때는 어땠어요? 1차 때도 이랬어. 근데 그때는 아주 그냥 지푸라기 여기 구석에 처박혀서 잘다 깼다 자다 깼다 처음엔 좀 조심스럽겠지. 너희들 없으면 또 그랬을 그렇지. 거야. 근데 너희들 오니까 이렇게 그냥 여럿이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잊어버려서 아프고 뭐고 다. 그러니까 저 좀 걱정됐어요. 혹시 할머니가 그 아프단 2차 두째 날인데 오늘 또 찍는데 괜히 저 때문에 많이 움직이시다가 힘드실까 했는데. 아이 괜찮아. 근데 괜찮아.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목걸이 하나씩 이렇게 받으니까 기분 전환 맞아. 겸 좋은 시간을 보내. 주말이고 나 주는 거야? 그냥 내가 엄마한테 선물하고 그걸 또 할머니한테 선물하고 나는 또 딸한테 기쁨 두 개. 예전처럼 막 남 때문에는 갈 수 없으니까. 아이고, 정말 네. 지금은 위험하고. 아바, 메쉬, 티아, 템플 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액세서리 하나씩 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할게요. 이거 할머니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활기찬 하루였어요. 아주 기분 좋고요. 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여기서 인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따라.